이와 동시에 산업용 로봇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오는 9일까지 국내외 8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광주국제로봇산업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전남대 로봇연구소가 참가해 능동 캡슐형 내시경 로봇 등 최신 의료 로봇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. 또 빛고울 가족 과학상자 경진대회 등 다양한 관람객 참여 부대 행사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